네, 오늘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특징주들 베팅의 순간인 건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종목 얘기 들어보면서 투자 의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스톨입니다. 오늘 주가 4%대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건지 오늘 주가 상승의 이제 이유부터 네, 짚어주시죠. 오를 시기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에이스토리가 지리산이 좀 많이 네. 말아먹었잖아요. 아, 김은희 작가님 왜 그러셨어요, 진짜? 네. 시그널 2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진웅 씨랑 좀 불러주시지. 저도 동의합니다. 에이스토리, 네. 에이스토리 됐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다 에이스토리 이랬잖아요. 킹덤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가 지리산 때문에 완전 망하고. 역시, 아, 죄송한데, 전지현 씨는 CF, 그냥 등산복 CF 모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그 A스토리가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기대하냐. 무당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무당은 누구 나오는 거예요? 무당이요? 네. 무당이 누구 나오더라? 누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빈센조, 저는 근데 잘 그거를 보거든요. 작가를 보거든요. 사실 그것도 김은희 작가님 기대하고 저는 김은희 작가님 풍의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지리산은 그걸 못 녹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그냥 슬로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은희 작가님 걸 기대한 것처럼 네. 박재범 작가님 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텐트폴 작품이고 100억 이상 들어간 작품이고 지금 저기 그거 이후에 두 번째죠. 지리산을 망했지만 텐트폴을 계속 내놓다 보면 언젠가 한번 터지지 않겠어요? 지리산이 텐트폴이었고요. 100억 이상. 그 다음이 무당이에요.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 같은데 박재범 작가님 그 빈센조 보고 저는 그 원소주 만든 박재범 아닙니다. 네, 그거 네. 아니고요. 저는 그 슬로우 거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빈센조 정말 재밌게 네, 봤거든요. 그 슬로우 거는 거 좋아하세요? 박재범 작가님 슬로우를 많이 걸거든요. 난전 아, 그게 좋은데 네. 그게 흐름을 끊어먹는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많던데 저는 너무 좋던데 제가 그 스타일이라 그런가? 그럼 뭐, 기치니까. 딴딴딴딴딴딴 하면서 머리 칙칙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걸 많이 거시거든요. 그 효과를. 근데 그걸 떠나서 빈센조 이전에는 또 저기잖아요. 그 김남김 씨 연기 대상 받은 거 있죠. 열혈사제. 아, SBS에서 했던 그러니까 그 거죠. 스타일을 전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은 다른 작가님들은 마지막에 결국 세상과 타협해요. 우리가 배트맨한테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적 보복은 안 돼서 배트맨이 대신 해주는 건데 배트맨도 사실 그거잖아요. 사적 경찰한테 허가 안 받으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사적 보복을 원하거든요. 실생활에서 못 하니까. 솔직히 죽이고 싶잖아요. 나쁜 놈들. 근데 그건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면.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결말 내줘요. 열혈사제도 그랬고 빈센조도 그랬고. 마지막에 그, 빈센조 마지막에 그 아주머니 춤추면서 불타면서 죽잖아요. 옥태견 씨도 저기 찔려가지고 까마귀한테 뜯겨 죽잖아요. 네.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주니까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당도 지금 100억 원이 들어가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얼리얼 엔진 아시나요? 얼리얼 엔진? 아니요. 얼리얼 엔진이라고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게그 포켓몬 고고 네. 얼리얼 엔진으로 만든 게 대부분의 우리 히트한 게임들 중에 트리플 A 게임이라고 그래픽 뛰어난 게임들 있죠. 이게 에픽 게임즈라는 외국 회사에서 만든 에픽 게임즈가 만든 게 얼리얼 엔진이고 유니티가 만든 게 유니티 엔진이에요. 근데 그두개 엔진이 게임 회사에서 대부분의 엔진으로 활용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 블랙 데저트라고 검은 사막 만든 펄어비스는 자체 엔진으로 개발하지만 다른 데서는 다그 외산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픽 엔진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지금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무당을 지금 게임으로 개발할 거예요. 게임으로. 그래서 게임으로 개발을 하고 저기 언리얼 엔진 쓰고 이 박재범 작가님 거 해가지고 무당이 지금 웹툰 원작인데 지금 웹툰 원작들 잘 나가죠. 지금 돼지의 왕도 잘 나가고 있어요. 돼지의 왕 넷플릭스에서 했으면 1위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티빙에서 해서 안 되는 거 지금. 근데 그 어쨌든 웹툰 소재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게임과 연결시키지 거기다 또 NFT 넣어서 게임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 저 김은희 작가님한테는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다 성공하겠어요. 10개 하면 9개하고 하나 실패하겠죠. 근데 박재범 작가님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연속으로 터트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물이 올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열혈사제 빈센조에 물론 중간에 중국 비빔밥 먹는 것 때문에 5개 튀긴 했는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뭐 대작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논란이 좀 없지 않을까. 중국 비빔밥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무당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다행일 것 같고, 어쨌든 A스토리 지리산 왜 안 됐어? 무당에게 물어봐 이랬는데 무당은 기대합니다. 네. 이거 지금 A스토리 같은 제작사는 이거 하나로 그냥 변동이에요. 진짜 뭐 하나 히트하면은 떡상하는 거고 하나 실패하면 완전히 급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다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무당에겐 걸어봅니다. 전 지리산에 안 걸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네. 배우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네. 배우가 두 분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은 지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A스토리 기대해보고 기술적으로도 뭐 그거를 자신의 생각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차트를. 그 전에 킹덤이 히트하기 전에도 그 모습이 만들어졌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약간 삼각 수렴형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길을. 하반기를 향해 모으고 있는 듯한 그림. A스토리가 또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텐트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올 거예요. 맞아요. 100억짜리 대장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킹덤은 히트해서 크게 터졌고 지리산은 망해서 밑으로 급락했고 무당이 히트치면 다시 20개월선에서 날아가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무당 안 되면 밑으로 20개월선 깨지면서 추세 다 깨져요. 그때는 다 도망가셔야 돼요. 그때는. 목표 주가는 4만 원이에요? 네. 근데 손절가가 29,900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깨지면 무당이 안 되면 이제 접는 거죠. 다음 텐트폴 나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네. 지리산이 워낙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실망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당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무당이 이제 제작이 예정인데 아직까지 주인공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 출연진이 뜨지 않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확정이 되고 어떤 라인업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스토리였고요. 다음 배팅의 순간입니다. 골프존 유딘 홀딩스입니다. 어떤 배팅을 하시겠어요? 네,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위직 스튜디오도 가장 뜨겁게 올랐던 게 NFT랑 엮인 것도 있지만 레몽레인 상장 이전에 네. 그랬고요. 레몽레인 상장되고 나서는 좀 빠졌죠. 골프존도 지금 두 개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죠. 지금 골프존 카운티 이거 골프장 17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골프랑 등산이 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떴지만 이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골프랑 등산이 만약에 그 이전에 즐기시던 세대분들이 그대로 있고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없이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야외 활동 중에 골프랑 등산이 그래도 조금 넓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냥 그 인기가 있는 거였다면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그대로 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세대의 유입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린이랑 골린이가 20, 30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 세대에 비해 새로운 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미를 느낀 거지 재미와 흥미를 느껴서 이거 새로운 곳에 뛰어들어서 골프 용품 사고 골프복 사고 등산화 다시 사고 노스페이스 다시 입고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걸 버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리오프닝 수혜주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도 수혜주였죠. 네. 근데 수혜주에서 수혜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팬데믹일 때도 수혜, 엔데믹일 때도 수혜. 그렇죠. 게임이나 웹툰하고는 다르죠. 네. 지금 게임주랑 웹툰은 지죠. 그거는 게임하고 웹툰은 밖에 나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더 적게 한다는 거죠. 근데 골프 등산은 다르죠. 코로나 팬데믹 때도 흥미를 느꼈으나 그 흥미를 이어가서 이제 스테디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골프랑 등산을. 그래서 골프장 17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카운티가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지금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골프존 유통도 상장합니다. 골프존 유통, 골프존 유닝 홀딩스 중에 골프존 매출이 제일 높고요. 우리 골프존 지금 그 연습하시죠? 스윙 연습. 그 다음에 골프존 유통이에요. 골프존 유통에서 중고 골프채라던가 공이라던가 이런 거 팔기 때문에 골프존하고 골프존 카운티, 골프존 유통은 다 삼각편대로 세 개가 다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상장 기대감이 있는 거죠. 위직 스튜디오도 레몽레인이 상장되기 이전에 이미 그 큰 기대감을 올랐었던 것이고
골프존 유딩홀딩스도 그래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이자 여기로 가는 거죠. 이제 상장 그 모멘텀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네,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골프존 유딘홀딩스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배팅의 순간입니다. 이번에 소장님과 얘기 나눌 볼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뭐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고 뭐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어떤 배팅 하시겠어요? 네, 이건 솔직히 확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네. 여기서 더 이상 최악은 없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파라다이스는 GK랑 좀 다르거든요. GK랑 중국인 비중이 높고 VIP 비중이 높고 파라다이스는 일본 비중이 높아요. 파라다이스 세가쌈이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뭐 저기 그거 인천에 파라다이스 잘 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영종도. 사실은 네. 네. 지금 뭐 위드 코로나로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 원래 원더랜드랑 시메르랑 다 문 닫았었잖아요. 지금 원더랜드랑 시메르 티켓을 그냥 주더라고요, 지금. 빨리 예약하세요. 근데 다 찼어요, 이미. 왜냐면 원더랜드랑 시메르를 같이 이용해야지 좀 저기 파라다이스 가는 맛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지금 무료로 주면서까지 지금 여름까지 아마 다 찼을 거고. 근데 그거는 별로 큰 저기 호텔 쪽은 큰 영향이 없고 일단 여기가 들어와야 돼. 면세점부터 여기 카지노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본인 VIP가 좀 풀릴 확률이 있고 나중에 중국인 VIP, 일본인이 40몇 프로인가? 그리고 중국인 VIP가 22%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지금 뭐 교포로 버티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다 둘 다 파라다이스 GK이든 뭐든 다 교포로 버티고 있는데 교포 돈 호주머니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오질 않아요. 중국인 일본인이 풀려야 되는데 서서히 풀리려는 모습이 보이긴 한다. 근데 위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어서 또 거기 이상을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래서 아주 확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011년에서 14년에 그런 모습을 데자뷰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저기한다.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최악은 지났잖아요. 여기서 네.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하고 다 정리했고 파라다이스는 지금 몸집을 완전히 축소시킨 상태에서 파라다이스는 더 과감하게 잘랐잖아요. 아시죠? GK라는 공기업이어서 잘 못해요. 그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못하고 파라다이스는 확확 잘라내요. 대신에 퇴직금 많이 줬죠. 근데 파라다이스는 그러면서 출혈하면서 그래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파라다이스 저기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홀트는 잘 돌아가고 어쨌든 지금 면세점이랑 요 카지노 쪽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파라다이스가 면세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면세점이 풀려야 면세점에서 그대로 쇼핑을 하고 카지노로 오는 이 라인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사의 그 루트가. 그래서 면세점 VIP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얘는 일본인 VIP가 중요해요. 아, 그래요? 얘는 중국인 VIP보다 일본인 VIP가 두 배가 넘어요. 파라다이스는. GKL과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중국인보다는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있죠. 우리나라도 21일부터 그거 풀린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우리나라 입국 시에 네. 예, 그 격리가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21일 이후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만할 거예요. 4월 초에서 5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저기 사듯이 사면 될 것 같아요. 6월 달, 7월 달 그 성수기 파라다이스 호텔 티켓 사면서 그런 예약하는 느낌으로 파라다이스를 예약 매수를 하는. 인천 파라다이스 가보셨어요, 소장님은? 네, 가봤죠.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뭐 네. 신라 호텔을 가도 수영장이 있지만 거긴 너무 서울 사람 기준이야. 서울에 있는데 서울을 가니까 놀러 가는 기분이 안 들잖아요. 그래도 인천까지라도 운전을 해서 가면은 뭔가 여행 가는 느낌이다. 그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막 해운대 가기에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게 잘 되어 있는 거죠. 복지 시설이 아 복지래. 그 복리인가? 뭐죠, 그게? 네. 그 갑자기 공간, 생각이 안 나요. 쇼핑 그 복합 쇼핑 공간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숙박 위에 네. 부대 시설 이름은 부대 시설이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네. 부대 시설이 잘 되어 있죠. 아마 성수기 건 다 찬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풀리면 돼요. 외국인 VIP의 그 요것만 풀리면 좋죠. 그래서 얼마를 보시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네. 목표가는 2만 원인데 여기 넘기가 지금 힘듭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이네요? 네. 이게 120개월 선 저걸 뚫어야 돼요. 저거를 지금 못 뚫어가지고 지금 2019년, 21년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를 못 뚫어내면은 저기까지밖에 못 간다. 벽이다, 이거.
그리고 지금 외국의 그 카지노 업체도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장기적인 좋은 점은 있어요. 지금 중국이 마카오랑 홍콩 자기네 나라로 먹으려고 야심이 있거든요. 마카오 거 다 먹었어요, 지금. 중국의 고위층 그 임원들이 마카오 카지노 임원을 먹었다고요, 지금. 마카오 카지노를 먹으려고. 그럼 마카오 카지노를 못 가게 되겠죠? 그럼 인천 영종도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 모멘텀도 있는데 그게 발휘가 되려면 일단 120km선 뚫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유튜브에 한국 사람은 일본 여행을 못 가는데 일본인은 한국에 여행 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 격리를 21일부터 네, 21일부터 그러니까 좀 더 오겠죠. 네. 지금보다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다음 배팅의 순간입니다. 종목은 KC텍이고요. 소장님 이 종목은 어떤 배팅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쪽에서 얘기하면은 네. 점점 이제 쌓아야 되잖아요. 뭐 128단, 256단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층 건물을 쌓는데 고층 건물을 쌓을 때 1층부터 256층 쌓을 때 보면은 층층마다 튼튼해야 되고 똑바로 쌓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흔들리고 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 우리 건물도 그런데 반도체 낸드 플래시는 더 심하죠. 그래서 최대한 예를 들어 층과의 층고를 높이려고 층간 사이가 높아지면은 건물이 너무 높아져서 휘청일 거 아니에요.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 막을 입히는 작업에서 방막을 최대한 얇게 펴야 됩니다. 그 연마 작업을 할 때 필요한 CMP 장비, 그다음에 그 연마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용액 CMP 슬러리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인데 KC텍이 여기가 원래 일본 거를 갖다 쓰거나 아니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장비를 쓰거나 그러니까 소재는 일본 소재 용액 쓰고 갖다 쓰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 거 장비를 썼어요. 근데 KC텍이 그 CMP 장비랑 CMP 슬러리를 국산화 성공했죠. 요즘에 국산화 성공한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자꾸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잘 됐어요. 일본 땡큐. 일본 고마워요. 일본이 그렇게 자극해줘서 잘 됐는데 동진 세미캠도 EUV용 저기 그 포토레지스트 자체 개발 성공했고 KC텍도 이거 CMP 슬러리랑 CMP 장비 국산화 성공했습니다. 이제 일본 옛날에 반도체처럼 무너질 일만 기다리세요. KC텍은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쪽 우리나라 그 업체에서도 우리나라 거 쓰고 싶어도 기술력이 안 돼서 일본 거 빌려 쓰고 미국 거 썼던 곳에서 우리나라 게 퀄리티 테스트만 통과하면 우리나라 거 쓰겠죠. 마음상. 당연히 대만 TSMC가 대만계 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KC텍은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낸드가 고단화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숫자가 128, 256, 256에서 또 2 곱하면 512 막 가요. 그리고 뭐 또 더블로 쌓기도 하고. 그렇죠. 뭐 네. 더블 스택 그거는 방식이고 네. 어쨌든 나눠서 쌓는 거고 한 번에 쌓는 거고 63빌딩을 31층씩 두 개를 해서 붙이는 건 쉬운 건데 63층을 한 번에 쌓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한 번에 쌓는 기술이 있죠. 근데 어쨌든 KC텍이 뭐 그 가운데 구멍도 이제 굉장히 잘 뚫어야 되고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서 KC텍의 연마 작업이 꼭 필요하다. 연마를 안 하고 불규칙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판이 불규칙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게 지진 나면 무너지는 건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KC텍의 연마를 하는 게 128단일 때보다 256단이면 두 배를 더 해야 되잖아요. 연마 작업을. 할 일은 많아지는 것이고 대신에 기술력만 올리면 되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기대해 볼만 합니다. KC텍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네, 손절가 2만 천 원, 목표 주가는 3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쌓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순수한 반도체 장비주로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혜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